보통은 이제 필터를 걸때 형 있잖아. 라이브 이제 전에 걸잖아. 그렇지, 형은 그렇지. 라이브 시작돼 버렸어. 하고는. 이거는 어떻게 좀 안 끊기나? 안 끊겨. 진짜? 근데 화질이 진짜. 봐봐. 어떻게 나와? 아, 이 정도면 아니, 나쁘지 않네. 괜찮지. 얼굴 보이면은. 이게 살아 숨쉬는 왜냐면 거니까. 여기에서 올리면은 또안 돼. 맞아요. 저희가 화질을 그냥 좀 낮게 갔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나 해외에서 항상 360으로 해. 그래. 나도 그때 계속 360. 나 끊겨가지고. 약간 화질을 되게 중시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죠? 어떤 부분에서 쳐다본 건지 물어봤을까요? 아니. 귀여운 거예요? 300, 너는 이제 고화질로 이제 캐럿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치. 그래, 순간에. 해외기 때문에. 피부도 좋고, 그러니까 또 고화질도. 뭐가 좋아? 다 형이 더 좋으면서. 에이, 고화질도 할 수 있지. 순간에. 눈 자꾸 얘는 왜 쪼개는 부분이야? 너무 궁금해. 좀 깨물어 볼까? 영우 아마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무리하면 안 돼가지고. 맞아. 오빠 레코드 대상 갈게요. 이러네. 그래. 오세요. 아, 그거 약간 참 이렇게 오는 거구나. 관객이 있는 거구나. 승관이 의자 갖고 와. 그래, 의자 갖고 와라. 저거. 저거 그 캐리어 올리는 거. 내가 조금 뒤로 가고. 승관아, 이거 말고. 있어? 영어도 말해달래. 근데 영어는 또 호시가 잘하니까 호시가 말해줘. This is the last stop of our Be the Sun tour. Yes. I want to say that I'm so happy to meet you and I realize once again that you guys met the last time. Thank you for all your. I promise you. Ice. Thank you. Thank ice, you. Ice. Cold blooded. Cold blooded. 그냥 간단히 일단 한 잔 해볼까? 오, 위스키 마셔? 합니다. 그냥. 디노입니다. 원래는 이거 호시랑 이렇게 브이앱하면서 원래 한잔 하면서 마시려고 했지. 아, 그럼 내 호시 좀 그런가? 아니. 뭐라 그래? 아니. 애들 근데 이 방에 있는 애들이 지금 다 와. 그 신기해. 지금 우리 모두 새벽 비행인 걸 알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알기 때문에. 난 지금 이제 저는 준영이랑 좀 같이 있다 왔는데 준영이가 이렇게 저랑 좀 이렇게 별로 안 마시고 싶어해. 준이가 마시고 싶어. 준이가 누구야? 디노한테 마시라고 했어. 준영이 말하면 또 나도 준영이 말하면 달려가는데. 나도 준이가 말하면 달려가지. 나도 안 달려가서. 오지아씨. 얘도 잘 갖고 와주고 준영아. 준영아 좀 가져와봐라. 좋은데? 가져오는 거 뭐 어렵다. 그러니까. 형 여기다 플랫 해도 돼. 하나 사도 되지. 한번 씻지. 뭐 한번 씻고 갖고 와도 되고. 일본은 씻지. 주식 다 씻으실 거야. 어쩌다 보니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 야, 위스키 콜라가 제코? 제코. 근데 이거는 그거잖아. 이거는 다른 술인데 근데 비싼 뭐, 술이 마시는 거라서. 아니야, 이거 잘 예. 탔어? 비싸긴 비싸지. 많다. 아니 좋아. 괜찮은데? 그냥 음료수인데? 원래 근데 좋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연 이거 뭘까요? 물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정답 처음처럼. 아니 소주는 아니죠. 정답! 색깔 보니까 딱 사케네. 니혼슈라고 하죠. 니혼슈. 니혼슈를 먹네. 자카르타에서. 좋은데? 동원이 위스키를 다 먹네. 위스키만 먹을 수 있대 지금. 그런 상태구나.
위스키는 먹어도 된대. 보드카 아니면 위스키. 데킬라. 나도 어, 최근에 맥주. 그래. 맞아. 제가 심심해서 디톡스를 해봤어요. 됐어요? 3일, 오늘이 딱 3일째였고요. 대단하다. 네, 심심해서 디톡스를 했는데. 아, 디톡스하고 콘서트 한 거야? 아 근데 오늘 약간 그러니까 한 이틀 반 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그 저녁에 조금 고기 좀 먹었으니까. 쉽지 않아. 이게. 근데 체력이 좀 만폭해질 텐데요. 아 근데 어제는 리허설 할 때 좀 힘들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움직일 일 없으면은 나는 디톡스 하기 쉽더라고. 움직일 일 없으면 맞아. 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에너지가 그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어제 리허설 때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오늘 또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딱 공연 전에만 조금 먹고 했는데 당류가 없는 그냥 술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어디서? 그 이제 우리 비주얼 디렉터님께서 그래서 사탕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당류 없는 아직까지 소주 이런 거는 말고 그냥 도수 높은 술들. 그 소주에서도 무당 이제 무당 있지 뭐 새로 새로 어, 좋은 데이에도 무당 있지. 유튜브 보다가 PPL로 봤어요. 나 지금 새로 먹거든. 요즘에 나도 새로 먹어. 깔끔하고 소주가 거기 당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조금 마음을 편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술. 아 근데 그런 진짜 그런 거나 그런 거랑 안주를 회나 이런 걸 먹으면 정말 뭐 맞아. 괜찮겠다. 괜찮지. 당이 살을 찌게 하는 거야. 그치 그치. 조금 이제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막 안주보다 진짜 훨씬 괜찮지. 막 이런 거보다는 아우 뭐 그냥 예전에 뭐 헤비하지. 당질로 우리는 또 내가 핫때 딱 그 그랬었지 다이어트를. 지금은 좀 많이 또 이럴 때도 있고. 많이 안 쪘던데요? 그래? 가시고 뭐, 후대도 쪘는데? 내가 느끼게 아니 저번에 못한 싸움 얘기 무슨 응? 얘기? 싸움 얘기? 몰라? 싸움 얘기는 뭐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지 지겨워 저번에 못한 게 있나? 우리가 뭐 하다가 중간에 끊은 싸움 얘기가 있나? 그래 싸움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그 뭐야 그 비더슨 얘기 했나? 비더슨? 그게 뭐지? 오늘 마지막 아, 아니, 네 맞습니다. 오늘 아까 맞아요. 얘기했나? 아, 제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얘기했는데. 30번을 했더라고요. 30번을 했어? 30번 딱 오늘까지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러니까 30 6개월 투어 되면은 30번 하면 1년 풀로 되면 60번 할 수 있는 그게 나오네. 와, 야, 진짜 죽는다 진짜. 이게 정말 전 세계 기업들 만나.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공연 퀴시트 자체도 네, 좀 빡세긴 했어요. 욕심을 냈죠. 네, 약간 그 거의 그냥 다툼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호시가 진짜 다툼이었지. 난 거의 몸빵이지. 어 디노도 거의 그렇잖아. 아 근데 너는 리더즈까지 있었으니까. 난 이제 돔 때 이제 갑자기 그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치 그치. 근데 리더즈가 멋있지. 자 그리하여 뭐 이렇게 공연 다 끝났고 저녁에 다 왔어. 저희 또 다음 앨범 또 준비해야죠 열심히. 너무 다행이죠. 맞아요. 그럼 비다수 하면서 좀 다사다난했잖아. 뭐가? 뭐 멤버들 뭐 코로나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각자의 컨디션도 있었을 거며. 그치, 그치. 그게 다 디노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내서 올 수 있었던 거. 또. 아 진짜로. 디노가. 진짜 큰 역할을 해. 큰 역할을 해. 어, 아 진짜. 무슨 큰 아 진짜. 에이, 좋으면서 뭘 듣고. 아 기분은 좋지. 감사하지. 디노가 진짜 역할 해. 진짜 어. 얘가 큰 역할을 한다니까. 형들이 그렇게. 얘가 옛날에는 뭐 소심해가지고 막 아 막 이렇게 아 형 아 근데 그때 좀 말을 좀 잘못했는데 막 이거 좀 근데 이제는 아이 뭐 라이씨 이런 거 한다. 그래. 디노가 제일 어른이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디노 없으면 그리고 또 맞아 그, 이게 얘가 웃겨가지고 진짜 어, 무대 자체도 디노 없으니까 텐션도 잘 안 올라가 좀 어. 심심하더라 진짜 LA 때라 니가 Are you ready? 이걸 해줘야지 니가 Are you ready? 아 뽀 정했어 Let's have some fun tonight I feel amazing today 얘가 영어가 이제 안 되는데 아직도 이제 영어 쓰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막 뭐 약간 뭐 Let's go. 그러니까 똑같은 그게 아니죠. 짧은 문장을 두 번씩 말해.
영훈이가 블랙아이 부르니까 와우 굿송 굿송 조금만 나는 저기 뭐야 앵콜 멘트 이제 끝에 가니까 팬들 다 외웠대 그러니까 오늘도 거의 다 대단했었는데 동시하던데 어 I'll say that I'm so happy to meet you 같이 이제 sing together 재밌어 참 많은 걸 한 맞아. 연도인 것 같아요. 진짜 2022년. 아 진짜 너무 빨리 나왔어. 아 솔직히 진짜 원래는 애초에 그 한국 콘서트 시작하면서 부탁드린 게 한국에서 앵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참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고. 내년에는 무조건 한국에서 앵콜까지 정리를 해서 확답을 다 받고 시작을 해야겠어. 네. 아 오늘 그리고 고인세븐틴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어. 아 벌써 50만 명 넘었던데. 아, 재밌었어 오늘 거. 근데 다음 주가 더 재밌다? 다음 주 것도. 다음 주가 진짜 레전드긴 해. 깔깔댔잖아. 미리 봤어? 아니 아니 그냥 녹화할 때. 아 녹화할 때는 팬들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 그치. 왜냐면 저희가 그 이제 아, 작년에 이제 21년도에 이제 수능 특집이 너무 잘 됐어가지고 그런 학교 그런 학교물? 학교 특집 같은 거를 그러니까 수능 근데 저희 그때 상황이 안 돼서 못 찍었잖아요 해외 투어하면서 근데 이제 겨울방학 특집으로 지금 이번에 찍은 건데 녹화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그 진짜 막 다음 게 진짜 재밌잖아 아 그게 겨울방학 특집이라서 어. 그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식 하고 이제 막 다 나온 느낌으로 아 그니까 촬영 잘해놓고 아 그니까 아 그래가지고 아 겨울방학 특집이었나 그게? 맞아 맞아 겨울방학 하고서 나온 거 왜 갑자기 촬영하는데 방학인가 아 그 겨울방학 때 나오자고 그랬지 옷이 모자가 잘 어울리네. 나 아 나 이거 솔직히 좀 그때 받았을 때 아 좀 약간 긴가민가 했고 너무 꼴등이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쓰니까 또 괜찮네. 그러니까 나 우리 저희 다 모자 주셨거든요 선물 주셨는데 저는 안 되겠어요. 네 이거 회사 분이 주셨는데요. 네 이게 열심히 투어 이렇게 막 해주셔서 해. 이렇게 라이브 네이션. 네. 회사 분으로 바꿨지만 다 디테일하게 가는. 좋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한 것도 네. 확실히 또 이제. 아예 모자 브랜드 물어서 이거 보테가입니다. 좋다. 많은 정보. 안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팀이잖아. 아 내가 그 안다 보면서 모니터 보면서 어. 컨셉을 다르게 갔어야 돼. 왜? 딱 보자마자 얘에 대해서 다 안다는 식으로 갔었으면 그래. 재밌었겠다. 아, 등장할 때. 어. 야 그래도 재밌었어. 나 그래. 재밌긴 했었어 맞아. 와, 난 진짜 부럽다니까. 항상 웃기시네. 맨날 그 뭐 멤버들끼리 장난치고 대화할 때 딱 하다가 호시 형이 조용히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해요. 아, 나도 진호처럼 웃기고 싶다. 아, 근데 너가 진짜 웃겨. 진호 진짜 웃겨. 근데 아니, 나는 다 웃기거든, 나는 멤버들은. 아, 그래? 나도 웃기고 싶어, 진호처럼. 자신감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활약이 없을 때는 왜? 진짜 정말. 형, 이번에 형 완전 찢었잖아. 뭘? 진행하다가 이제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 아아 삐삐삐? 응 삐삐삐 아 그때 근데 나 솔직히 삐 처리 안 한 게 더 웃겼는데 삐 처리 할 게 처리 안 하면은 근데 정한이 형 스텝이 다 터졌잖아 왜냐면 정한이 형이 진짜 그 완전 그거였거든요 진짜로 이제 진짜로 약간 화났을 때 아 왜냐면은 아, 짜증났어 심지어 나도 형 그 상황 아니까 나는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어 나 오히려 말 안 하거든 그때 진짜 형 목 나간다니까 어, 진행할 때 나 목 나갔잖아 나 두 번째 게임부터 목 나간 거 알지 아, 승관이 또 잘 알지 어. 진행해봤어 누군 이렇게 하자 누군 이렇게 하자 어, 맞아 이렇게 하니까는 아 이게 인원만 하면 힘들어 쉽지 않아 그게 이제 사랑해 얘들아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13명이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뭐 아. 사랑해 얘들아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아 사랑해 사랑해 얘들아 맞아 진짜 그 말이었어 사랑해 얘들아 니네가 알아서 해 아,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도 아니 이상한 게 멤버에게 사랑한다 한다고? 이건 진짜 찐이다 어 찐이다 어 이렇게 된 거지 가요대전에서 가요대전 뭐 봤는데 아 맞아 어, 팟 커버해줬다고 아 맞아 맞아 더보이즈 아, 애들이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이 더보이즈 분들이 또 이제 아 근데 그 우리 AAA 때도 AAA 그 우리 저희 노래 커버를 한번 해주셨어 히트를 맞아 맞아 오, 왜? 어 근데 나, 우리가 그때 못 봤어? 그 나가 있지 않아가지고 그 이게 돌아가면서 가잖아 누가 해주셨어? 응. 누가 해주셨어? 누가 해주셨어? 그 아까 잠깐만 왜 어머 바보 기억 못 나 아까 봤었는데 기억이 왜 갑자기 안 나지 나는 그 트렌 어 트렌지드 그러니까 아 그 트렌 잠시만 AAA 트렌지 아니 아닐 것 같아 잠깐만 트렌드지 어 아니 아니 그런 얘기를 얘긴 했어 왜 다 중요하고 있어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팬들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 어. 팬분들이. 트렌드지. 어. 응, 트렌드지 맞아. 트렌드지. 그래. 아, 아까 어, 어느 기획사지? 어느 기획? 어느 기획사? 나 그때 나아 나는 그분들이 그 연습실에서 그걸 또 찍어서 올리셨어. 아, 그거를 진짜? 봤어 나는. 글로벌 H 미디어. 야. 대박. 내가 그때 진짜로 진짜 나랑 지훈이랑 이제 그 운동하고 이제 자 그 히치마부시를 먹으러 갔어. 어, 일본에서. 어, 근데 거기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한국인들이 이제 막 다 먹고 이제 나가는 거.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몇 명 그냥 지나갔어. 어. 왜냐면 못 알아볼 수 있지. 그치, 당연하지. 나도 그때 다 못 알아보는데. 어, 그 상태가 아니었거든. 어, 어. 예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 인사하면서 어 너무 존경한다고. 어. 어 그렇고 뭐 이렇게 몰랐지 그때는. 근데 그 대표님을 어서 이제 많이 봤었어가지고. 그분들이 내가 아, 그분들이 이분들이야. 오지수 아, 대표님도 아니야. 둘이서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대표님 만난 게 아니라 방송에서 봤었어. 아니 아, 방송국에서. 어. 왜 그 얼굴이 그, 아 방송국에서. 아 그 그 이 회사가 지금 라붐 선배님들 회사.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막 그 라붐 선배님들 있을 때 어 그 거기 대표님. 어 그 대표님 나도 잘 모르는데 그 얼굴이 익숙하잖아. 어 그래서 그럼 트렌드지? 트렌드 그 밥. 결제해드렸어? 아 그때 못했지. 왜냐면 나 에이. 아 우리 막 들어왔고 나 카드도 없었고 어. 우리도 법카로 먹었다. 어 법카로 메이저 카드로 먹었으니까. 근데 저 보고 여기 저, 아주 곤란하고 재밌는 방이네.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무대 보고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아 근데 아까 진호가 그러긴 했어. 오 열정이 엄청 넘치시네. 열정이랑 이러면서. 진짜 너무 대박이셔서 나는 좀 그, 감사했어요. 난 저번에도 브이앱 때 말했는데 그 알렉사 알렉사 무대 준비도 정말 잘하고 또 스파이더 커버도 한번 했어. 이렇게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모든 아티스트분들 진짜 맞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언제든 음악 방송이 겹치거나 시상식 겹치면은 순간이 한테 밥 써달라고 하면 제가 쏘겠습니다. 순간 인사하러 와주시면 네. 그러니까 언제든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 너무 다 좋아하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빌리 분들은 비니 동생이 아, 아 수아 있지. 수아분이 수아가 있는데 영원해 수아야. 그리고 거기 팀 자체가 그리고 또 근데 거기 초콜릿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 아, 맞아요. 아 그래? 아, 그래? 내가 그분 쳐다보고 그분이 나 돌아본 내가 이렇게 했던 나 나도 있었어. 이렇게 하고 갑자기 어. 데뷔 후에 진짜 젖살과 요요가 제일 크게 왔을 때 초콜릿 너 예. 네. 그래서 그때 반가웠지. 어, 날 보고 설레는 연기를 해줬던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참참참 이런 거 아, 했었거든. 그건 진짜 어려운 연기하신 거야. 야, 너 머리 생각해 진짜. 아, 나 머리 길었지만 그때 우주 보라색 머리 아니었어? 어, 연보라 서로가. 재밌네. 아, 아 진짜 진짜. 아무튼 다 너무 응원합니다. 맞아, 진짜 응원해요, 다들. 진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짜 다 응원하고 최고 최고. 이게 참 그게 참 너무 이제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의 꿈을 응원해 줄 수도 있는 이게 그쵸. 상황까지 이게 그 마음이 됐다는 게 맞아요. 네. 진짜 우리도 신기해 아직도. 그럼 나는 그냥 그럴 받았지. 이렇게 우리 커버 무대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보다 꽤 하긴 했구나. 어. 야 우리 시간이 근데 진짜 시간을 우리 많이 흘렀더라. 아 맞아. 아까 애들이랑 또 얘기하는데 이제 23년도 얼마 안 남았죠. 이틀 남았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우리 9년 차란 말이야. 미쳤다. 근데 옛날에 혹시 3년 차라고 엄청 좋아했던 거 기억나? 나 그때 아. 와 우리 3년 차 우와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맞아. 3년 차는 이래야지 막 이러면서 장난치는 그때가 생각나는 거야. 영준이 형이 나 영준이 형 말했던 거 기억나. 영준이 형이 너네 8년 차부터 좀 이렇게 살살 해줄게 이제 막 설명 안 해주잖아. 아 그치 우리 영준이 형 세가 최근에 우리가, 영준이 형이 만족을 안 하면서 영준이 형 했던 말이 아 이때쯤 세븐틴 진짜 다시 한번 센 거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세븐틴 진짜 센 거 한번 아 하고 싶은데 다시 세븐틴 다시 세븐틴 아 근데 나는 가능하다고 봐. 하지 우리 가능하지. 하지 우리 또 하지 또 뭐 하지. 또 내년에 또 열심히 또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저번에 진짜 하면 하죠. 아 이건 따로 얘기해 봅시다. 타협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는 또 미팅해야 되니까. 어. 네네네.
항상 뭐 준비는 뭐 우리는 뭐 그래, 우리는 하지.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만족하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맞아. 사람이 못하는 거는 별로 없어. 인기야 있지. 별로 없어. 열심히 할 때까지 가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또 다 같이 또 모이니까 재밌네요. 맞아. 난 이거 한 잔 좀 딱 먹는데. 어 벌써 다 먹었어? 벌써 먹었어요? 아까 너가 콜라. 콜라를 짜니까 진짜 빨리 먹는구나.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야 이게. 얼음 보고. 그러니까 내가 술을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래. 내가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게 아니거든. 나 가면 끝까지 가. 아 근데 호시는 끝까지 나. 나 그때 나 가면 진짜 끝까지 가. 근데 형원이랑 자주 그래서 얘기했나 끝까지 가. 맞아. 그때 우리 언제지 공연 전날 우리 먹었을 때? 아 그때가 필리핀이었어요 형. 우리 내가 내가 그때 우리 형이랑 나랑 이제 둘이서 어떻게 하다가 둘이서 마셨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내가 3시까지 나 진짜 자야지 해서 잠이 안 와서 밖에 딱 나갔는데 혹시나 술 마시는 애들이 있으려나? 디노야 이거 콜라 하나만 있으려나? 하고선 나왔는데 그 이제 호시가 혜림쌤이랑 같이 그 시상식 연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시상식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랑 막 이런 거 뭐 땡큐 그 무대 막 이런 거 편곡이랑 막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었어. 뭐.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잔 기울이고 있었던 거지 얘네들도. 그래서 쌤이랑 그냥 위스키 그냥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있었어. 근데 쌤이랑 이제 기존에 했던 그 연말 무대들 우리 거 보면서 막 연출 막 이렇게 근데 했던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제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위스키 먹다가 정한 쌤이 이제 난 자야 되겠다 해서 쌤 이제 보시고 호시 이제 어느 정도 텐션이 올라온 거지. 그래서 나랑 이제 정한 형이 끝까지 갔지. 형 한 잔 해야지. 근데 이제 호시가 한 잔 해야지라는 그 말 별로 안 하잖아. 그래서 해야지. 근데 이제 호스피룸에 그 이제 소주들이 있었었던 거야. 두 병이고 세 병이. 정한 형이랑 이제 둘이서 또 마시고 재밌게 즐겼네. 잘해. 재밌었어 그때도. 호시 형 맞아. 그게 정말 오랜만에 술 마신. 그치 너. 너. 아 나 오늘 그 랩델레트 하다가. 넘어졌잖아 너 디노한테 치여가지고. 응? 그거 섀도우구나. 응. 아니 지금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동선이 그 뒤로 빨리 가야 돼. 넘어져서 계산을 못하다가 원래 그냥 동작처럼 했는데 그게 그 땅이 젖어 있으니까 엄청 미끄러진 거구나. 그것도 그런데 민규 형 내가 뺨을 때린 거야. 그치 그치. 뭐 하다가. 아 맞아. 달리고 하도 그 다음에 내가 민규 볼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근데 내가 뭔가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순간 나온 이상한. 아까 승관이가 약간 좀 이제 분위기를 좀 업 시키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좀 본인도 후회하는 그 뭔지 알지. 그래 왜 때렸어요. 근데 민규의 그 당황스러운 그 표정이 너무 재밌지. 다행이다. 절대 민규 형한테 미안하다고 하긴 했어. 절대 나쁜 애가 아니라 이 분위기를 또 어떻게 띄워보려 하는. 너 항상 그러잖아. 하다가 망하지. 네, 저 그 우리끼리 다 유지스 분들한테도 망아지가 좋아, 당나귀가 좋아. 어? 망아지가 좋아, 당나귀가 좋아. 망아지가 좋아, 당나귀가 좋아. 아니 네가 망아지 해서 해봤어. 유지스 분들한테 뭐 했지? 근데 네가 내가 뭐? 아니 갑자기 저 민현이 형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원이 형이 승우씨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직 시간 남았는데 이미 지금 그 유지스 분들이 말해. 아니 말해. 뉴진스 분들이 지금 인사 오셨다고. 저희 AIA에서 처음 뵌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도 아예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왔다니까 좀 후딱 갔죠. 후딱 가지 다 이미 인사를 하고 있는 거. 근데 갑자기 K-POP 막 순간이 뭐 호시 형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그랬어? 일단 나는 그냥 뉴진스 분들이 이제 인사를 우리한테 온다 해가지고 오셨었잖아. 그래서 막 반갑게 이제 먼저 인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인사를 하고 승관이가 늦게 왔었어. 맞아 늦게 왔어. 제일 늦게 왔었어. 뭐 하다가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승관아 한마디 해! 근데 여기서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거 말 안 했었나? 안 했어. 꼰대 같기도 싫고. 저번에 제가 VF 할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는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했었던 그러니까 게 이 에피소드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약간 좀 뭔가 조언하고 싶지도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내가 만수무강 하세요 이랬거든. 만수무강 했는데 이제 거기 또 외국 멤버분들도 계시잖아. 만수무강이 맞나? 그리고 이제 나는 컴백하시는 기사를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컴백 곧 하시죠 이랬거든요. 근데 막 시끄러우니까 거기 멤버 한이 분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컴백 곧 하시죠 한 번 더 얘기했죠. 근데 또 다 다섯 명이다
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어? 이거는 말이 지금은 안 통하니까 안 통하는데 어. 이제 내가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봤지. 컴백 곧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니니까, 어, 컴백 곧 하시죠? 했는데 이제 진짜 눈빛으로 얘기했어.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멤버들은 약간 인사가 끝났다 해가지고 어, 약간 가고 있었어. 아, 야, 가야. 야 승관아 그만 말 걸어. 그만 말해. 너 왜 말 걸어. 아니 아니 컴백 곧 하시죠 이러고 아이 빨리 가 빨리. 그 한인님의 되게 민망해하는 그 난처해하는 웃음이 이렇게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아니 그 좀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나? 뭔가 좀 문제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본부장님 통해서 네, 들어보니까 컴백 곧 하시죠를 컴백 못 하시죠로 들으신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거야. 우리 왜 컴백 못 하지? 컴백 못 하지? 당황하신 거지. 그러니까 컴백 못 하시죠? 그러니까 하하하 했는데 컴백 못 하시죠? 하하하 했는데 또 물어봐. 컴백 못 하시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 이러고서 이제 상황이 끝난 거지 그쪽에는. 아, 그, 이거 힘들었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쨌든 회사가 어, 어 그러니까 어, 같은 회사 어, 같은 회사다 그, 보니까 어쨌든 이게 본부 말이 정해져서 어, 전해져서 잘 또 해결이 됐지. 아, 네. 뭐 다시 찾아가서 제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래 이 자리를 통해서 뭐 디토 너무 좋습니다. 이거 되게 승관이 형의 해명 자리네요. 아니 그 웃긴 게 또 하나 있었어. 이번에는 이제 르세라핌 분들도 얘기인데 예, 이제 17층에 그 아티스트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 뭐 17-1, 17-2 얘기해서 뭐 5, 6까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7-2번을 쓰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쓰고 이제 연습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그때 대기실에 몇 명 없었어 우리 애들이. 그래서 대기 우리 딱 이제 나갔는데 이제 그 17-3번 문이 열려 있었어. 근데 거기 이제 르세라핌 분들 두 명이 계셨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갑자기 난 누군지 나 모르는데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형 가서 인사해 나도 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 형 아니야? 그래서 어 인사해 가서 해 그랬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라는 거야. 아 그래서 출장 저희 15야에서 만났어. 어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래. 근데 나 진짜 얼떨결에 너무 반갑게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나 진짜 많이 가려잖아. 내가 그러게 했어. 왜냐면 그 은채 씨를 그 출장 15야에서 봤었잖아. 나는 못 봤잖아. 어 근데 인사 어 그 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아 맞네. 인사해서 내가 엄청 반갑게 인사했어. 그러니까 아는 줄 알았어 얘랑 은채님이랑. 아예 몰라. 아예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고서 갔는데 너 아는 분이야? 이랬더니 아니 너 전혀 몰라. 그냥 인사하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만 그 은채님한테는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 같아. 나 그때 그랬잖아. 현이 형이께서 우리 이제 다 이제 좀 친근하게 인사하자고. 난 그래서 난 그 후로 이제 그 회사에서 만나면 모두 아시스분들 그러니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나 전혀 모르는데 막 아! 난 어, 최근에 저기 뭐야 이러고 나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 아시는 분이야? 이랬더니 아니요 나 전혀 모르는데 그냥 인사하라고 해본 거야. 너 뭐냐? 뭐야? 그래서 어?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막 이러면서 그랬었던. 그래도 감사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그것도 어. 재밌는 에피소드긴 하지. 또 타고 타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어, 완전. 나는 그때 또 그 뭐지? 그 이번에 안과 갔다가 이제 저기 봐 그 안과 갔다가 정말 다 괜찮겠어? 어 안과 갔다가 이제 편집샵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가지고 어, 어. 한번 들렸어. 어. 거기서 이제 재기업 선배님을 뵌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먼저 알아보고 이제 인사를 드렸지. 나 또 인사 잘하잖아. 어, 인사 잘. 안녕하세요. 이제 귀여워. 안녕하세요. 맞아. 오 요즘 바쁘시죠? 이제 아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 오늘 들어왔는데 여기 오신 거예요? 아 이제 아까가 여기 옆에여가지고 어. 바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아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또 둘러봤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가야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어 건강하게 활동하세요. 이제 이렇게 아, 멋있으시다. 어, 아 너무 딱 그냥 딱 얘기를 했는데도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그 긍정적인 그 짧은 순간에 어, 그 힘을 그 느껴졌어. 좋네. 아무튼 이렇게 연예인 또 연예인분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이런 거에 또 서운함을 앞으로 아무것도 정말 너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그런 소소한 얘기거리도 말 못하면 우리 진짜 우리는 9년 차에 지금 좀 미안해요. 거의 근데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 두 명이요.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 걸 보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좋아 마냥 좋아할 수 없다는 것도 뭐, 아는데 근데 뭐 근데 다 뭐 좀 뭐 재밌는 뭐 얘기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편하게 들어. 네. 네.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뭐 그랬다 하더라 뭐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냥 뭐 좀
이렇게 뭐 토크토크 하고 싶어서. 근데 이런 얘기가 얼마나 또 그렇죠. 소소하고 또 재밌어. 재밌죠. 그러니까 아, 웃길 것 같아. 그냥 다른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과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재밌어 하실 것 같아. 아 진짜 근데 야 진짜 아 진짜 왜 왜. 옛날에 트와이스 분들한테 실수했 그 민망했을 때는 아, 그래도 옛날에. 좀 괜찮았는데 이거는 약간 너무 동생분 그러니까 너무 그래 근데 그건 좀 애기들이 너무 당황하게 했을까봐 그러니까 오해는 풀렸는데 나는 말 컴백 곧 하시죠 아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화이팅 하세요 이 빌드업을 보냈는데 컴백 곧 하시죠 얼마나 당황하셨겠어 다음에 보면 무슨 말 하는지는 다 아실 거야. 이해하셨을 거야, 괜찮아. 아니면 영상 편지 충분히 충분히 아, 전달됐어. 충분히 네. 자, 아무튼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다시 준영 곁으로 가. 네, 아, 저희도 네. 저희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럼 한번 해보고. 준영 씨가 보내시. 다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다들 좋은 마무리 하시면 하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월드 투어를 이제 돌면서. 정말 와주신 모든 캐럿분들께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너무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또 솔직히 좀 한국 캐럿분들께도 좀 미안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시상식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못 해드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 저희 딴에는 원래 계획이 이제 한국에서 앵콜하는 거였는데 그게 성사가 잘 안 돼서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6개월 전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이미 잡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한국 콘서트 앵콜이 잡힐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사실 저희도 많이 아쉽기도 하고 늘 말했다시피 캐럿들이 섭섭한 게 저희는 그게 저희가 제일 섭섭한 일이에요. 네. 저희한테도 이제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시상식들이 저희가 나가기로 했던 시상식이 또 해외에서 열릴지도 저희도 몰랐었던 거고 그러니까 네. 네, 또 저희도 정말 여러분들 많이 찾아뵈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네. 또 저희가 많이 또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네, 있고 매년 1년에 거의 한 앨범 두 장씩 이제 내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라는 것도 알잖아요. 네, 내년에는 정말 올해 만약에 올해 이렇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서 내년에는 더 우리 캐럿분들 이렇게 찾아뵙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년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네, 저희의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연말 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cheers. cheers. 짠. 안녕. 캐럿들 짠. 다들 잘 자요. 1, 2, 3, 뿅.